저는 내 고향이 바다라서 그런지 작품을 늘 어떤 바다, 그다음에 어떤 거기 자연의 풍경, 산이나 들을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쪽에서 자라서 그런지 디자인 속에 굉장히 자연을 많이 제가 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름이고 해서 바다의 풍경이라는 컨셉으로 담았는데요. 그려보았는데요. 가리비를 가지고 우리가 가리비가 원래 가리비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합쳐져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맛있는 것은 먹고 다시 이렇게 다시 두 조개 껍질을 합쳐서 가리비의 원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행잉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았습니다. 그래서 바다의 소재와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딜란디시아나 알로카시아, 이런 그다음에 우리가 유니폴로 이렇게 해서 어떤 바다의 수초 느낌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. 그리고 바다는 분명히 그 속에는 바위라는 큰 암초 덩어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결에서 굉장히 바다 물결에서 자연스럽게 뭐 다시마나 미역이나 이런 표현을 또 알로카시아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바다의 칼라는 늘 우리가 푸르름이고 또 하늘색도 푸르름이고 이래서 여기에 물 튜브에 블루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.